504를 자연수 x로 나누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짜는 거죠. 504를 손수분해 해야지. 일단은 손수분해하면은 2는 4, 2, 5, 12니 1은 2, 4, 2, 6, 12, 2, 6, 22, 2, 3은 6. 그 다음 3으로 해야 되는 거죠. 3, 2, 6, 3, 6, 3, 3, 7, 22. 504는 그럼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그죠? 1번부터 해볼까요? 1번. 자,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7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7로 나눠라. 그랬잖아요. 7로 나누게 되면은, 자, 남은 게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이거 홀수 제곱이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자, 14. 14는 2 곱하기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 2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남은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짝수 남았으니까 요거는 됩니다. 답 2번 되죠? 자, 3번. 자, 저거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데, 2의 제곱 곱하기 7이죠. 4, 7, 28. 28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나 남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네 번째, 56. 56은 7, 8이 56. 그죠? 그럼 2, 4, 8, 2는 4, 1은 2. 그러면은 이거는 2의 3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7, 2, 3제곱. 3의 제곱만 남죠? 됩니다. 4번 됩니다. 5번. 5번은 이거는 7 곱하기 3의 제곱이죠. 7 곱하기 3의 제곱은 2의 세제곱이 홀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게 있죠. 이걸 전부 다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밑에 나누는 수들이, 그죠? 밑에 요 나누는 수들, 여기 나누는 수들, 자, 이 수, 여기 있잖아요. 이것에 뭐가 됩니까? 보니까 이것에 약수가 오긴 와야 되는데, 그죠? 나눴을 때 이것을 좀더 짝수로 만들어야 돼요. 약수가 일단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약수가. 그죠? 약수가 안 오면은 남아 돌아 여기가. 전부 다 당연히 문제는 전부 다 약수들로 이루어져 있네. 그죠? 즉,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 약수란 말은.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일일이 다 찾아내서 전부 다 약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일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